와우. 이야. 기가 막힌데요, 여기? 중국집. 형, 중국 아니에요, 여기? 어? 완전 중국 분위기야, 지금. 이야, 씨. 어? 아, 역시. 여기 상해 온 것 같은데, 아주. 실제 해외 나가도 우리가 네. 일 때문에 나가도 네. 그 가가지고 어디 뭐 고급 음식점 이런 느낌보다는 동네에 있는데 가고 싶고 그러잖아. 그렇죠. 어, 다 그런 느낌이야 지금. 우리 PD를 믿으니까 아까 메뉴는 아 진짜 아 못 먹어. 안돼. 저 안 바로 돼. 그냥 이거 무악 하면서 막 잠을 못 자. 우리 벌칙 주는 거 아니면 싫어. 그 불시르지 말고 그 알뜰 세트 있네. 세트 콜. 어, 알뜰 세트. 어, 맛있겠다. 짜장면, 짬뽕, 우동 중에 하나 고르세요. 아, 그래 가 있을 때고 거기에 네. 군만두 추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트이고 정말 그 우리를 위한다면 코스도 있지. 아니 우리 담당 PD가 네. 그 소고기도 사주는 PD인데. 그럼 저희는 코스 요리. 형 근데 어?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중국집에서 맨날 짜장면, 탕수육, 짬뽕 먹잖아요. 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럼. 해삼 주스 아니, 정도 먹어야 돼. 아니 그런 거 먹을 거면 네. 집에서 시켜 먹지. 그렇죠. 해삼 어? 주스.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형 이거 오픈 냉채 먹어봤어요? 화권. 와. 야 이거 대박 아니에요? 후식. 근데 뭔지 오. 몰라. 그렇지. 우리 궁금하게 만드는 거지. 해삼 주스. 예. 네. 이거는 뭐야? 야 세상에. 아 진짜. 세상에. 미치겠네 양. 아 이거 먹자. 괜찮아요? 여기까지 된다고 하잖아. 네. 어. 지금 사장님 지금 코스 요리가 되나요? 지금요? 네. 되겠지. 설마? 설마? 어? 네 지금 가요. 아 지금 가요? 그러면 이거 정 정탁 미. 아 이걸요? 네 두 개. 두 개. 두 개요? 네. 네. 많이 주세요. 네. 네 많이 주셔도 돼요. 네. 네. 남기면 아 걱정하지 마 싸갈게.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일단 관객 수가 300명이 넘게 와서 그냥 집에 돌아갈 사람이 생길 정도로 그 안에 가득 찼었는데 이거는 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그 자체만으로도 근데 어쨌든 대진이 그렇기도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온 만큼 경기도 장난 아니었어. 재밌었어요 진짜. 순수하게 게임만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선물이나 이런 게 많은 프로가 아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냥 순수하게 스타크래프트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프로도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 온라인 한 몇 명 찍었다 그랬지? 온라인 한 5만 몇 천인가? 그냥 확인한 진짜? 것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게 많이 보는 거예요. 이게 동접으로 5만 얼마라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좀 와닿지가 않아서 한 5만 찍으면 그냥 단순 스타크래프트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은 확인한 자리죠. 스타리그는 계속 되어야 된다. 그래야 뒷담화도 또 길지. 아 그건 맞아요. 아마 오늘 네. 시작된 8강부터의 이런 그 호응이면 우리 팬들의 아 그러면 제가 이거면은 코스 먹을 수 있어요. 이 정도의 호응이면 스타리그는 아마 진짜 그냥 계속 될 것 같아. 네. 형 당연하죠 이렇게 많이 보면요. 근데 그 중간에 저는 이벤트 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타이밍에 김철이도 해병이 1대1 좀 있지. 진짜 열받을 때나 막혀. 자다가도 생각나요. 너무 열받아. 너무 얄미워 진짜. 아 너무 얄미워. 아 열받아. 야 아, 그 뭐 지난번 그 징계? 네 너무 열받아. 아 저는 방송에서 맨날 지니까 형한테만 지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제가 주다녀요. 근데 스타는 잘하는데 사실. 그러면 저 그걸로 하자. 스타 뭐, 말고 네 그 한 게임 패요. 노래방 점수 대결. 노래요? 노래는 진짜 깨끗한데요. 저한테 무슨 노래방 점수 대결. 난 전 노래방 그 옹깨맨 이준형은 홍보 노래 부는 사람이에요. 언제 노래방도 콜. 형 노래방 당구 한 게임 마무리 스타. 요걸로 보죠. 16강 할 때랑 기분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강 오랜만에 좀 달궈지는 느낌이었다면 8강 A조 대진 때문이어서 그럴지 몰라도 김태경 대 김명훈이에요. 야 결승전 대진이 나왔지 그냥 딱 아쉬워. 근데 좀 걱정스럽지 사실. 그게 뭐냐면 아 이게 어떤 폄하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김명우 김태경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다음 경기 이렇게 오실까? 이 뒤에 있는 이제 8강 B, C, D조를 보면 그 선수들의 인기의 척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팬들은 냉정하거든요. 저희보다 훨씬 더 냉정해요. 오는 수만큼의 인기예요. 근데 네. 진짜 오늘만큼은 아니더라도 좌석 사실 그 뒤에 있는 조들 유영태 진영아까지
그래도 많이 왔다 이러면은 이거는 된 거야 그냥. 어, 끝난 거예요. 끝내 게임 오버. 이거는 디엔드. 그냥 스타리그 평생 가야 된다. 네, 일단 스페셜 스타리그는 시즌 10은 예약을 하는 거예요. 시즌 10. 아니야. 시즌 10은 안 되죠. 1년에 세 시즌 해야 되잖아요. 아마 오늘 방송 나오고 나면 네. 그 대표가 네. 김정민 빼고 스타트 하나 아. 누군가를 넣자. 그럴 수도 있겠네. 이 발언은 내가 봐도 뭔가 빼고 싶은 그런 발언일 뿐이에요. 인정.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어떤 느낌이 났냐면 사실 3전 2선승제에서 5전 3선승제로 늘렸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각 맵별로 어떤 그 준비가 되잖아. 일단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준비에 있어서 김태경은 다 준비했다. 몇 세트. 다 예? 준비를 했고 어. 대신에 김명우는 내가 본 느낌은 준비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본래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본기로만 하려고 했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충분히 명훈이가 잘 하는데 저는 심각한 문제를 하나 발견했어요. 뭐 어떤 문제냐면 태경이를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겁내하는 것도 있었고 다른 프로토스랑 태경이는 중반에 타이밍이 다르고 판단이 달라요. 그치.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치. 최악의 상황일 때 최고의 선택만 해요. 맞아. 그러니까 게임할 때 꼭 이런 사람들 있어요. 꼭 여기서 이거 A 해야 되는데 B 하고 A랑 B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C를 하는 선택, C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태경이는 언제나 최고의 판단을 만들어내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프로토스들의 타이밍이 몸이 익숙해져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소위 째린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째. 그러니까 이득을 포인트를 아니 농구할 때 형 어? 득점을 이제 한 4쿼터인데 80대 60대예요. 이러면 그냥 2점 슛만 하고 적당히 수비하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3쿼터부터 그게 득점 한 주면? 근데 유리하다 3점 슛만 계속 던져요. 재밌게 그치. 하고 이러니 지키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조금씩 하면 되는데 계속 명원에 3, 4세트 맺었어요. 이기는 게임이었거든요. 맞아. 득점을 이만큼 해서 아예 게임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빌드로 그 2경기 때 이제 명훈이의 스타일이 좀 나왔는데 2경기 때 잡았잖아요. 명훈이가 그때 컷을 리버했을 때 그 잡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명훈이는 초중반까지 흐름을 어느 정도 딱 넘기면 그러니까 딱 넘기면 그러니까 보통의 토스들이 쓰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알고 있거든. 근데 태경이가 네가 얘기한 것처럼 보통의 토스들이 쓰는 타이밍이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냥 넘기면 얘는 정말 못 말리는 저거가 되는데 그게 잘 나왔지. 그 턴이 넘어갔을 때 그러면 지가 원하는 대로 토스를 요리할 줄 아는데 그 다른 거 보면 태경이가 잘하는 게 뭐냐면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 김태경을 상대하는 저거는 아 얘는 정말 맞아요. 피곤해.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놔둬야 되는데 쪼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처음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피곤할까. 정말 피곤해.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게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매분 매초 놔두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닌 거지 정말. 이게 그게 게임 내에서 그렇게 매분 매초를 그렇게 풀어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토스야. 그러니까 사실 스타크래프트 1에 한해서는 그 역대급 천재예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뭐 영은왕 더불어 이런 좀 제동이도 있고 종족별로 한 명씩 있잖아요. 맞아. 야 진짜 지금 말이 안 될 정도 수준이었고 근데 명훈이한테는 저는 너무 제가 그 아쉬우면서도 그랬던 게 아니 김명훈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형 뭐 축구 선수 하면 펠레 시절보다는 당연히 뭐 요즘 시절에 메시가 더 능력치를 이렇게 절대 평가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김명훈은 이런 후반 스타 원 이제 온 게임 내에서 진행할 때 최후에 가장 잘하는 저거 중에 한 명이잖아요. 탑3 안에 언제나 들어가는. 그렇더라도 기본 실력은 제동이랑 비교를 해도 비교할 수가 있는 앤데 이런 멘탈이 좀 더 좋았으면 우승을 몇 번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미 실력은 우승을 할 수 있는 실력이거든요. 근데 그 멘탈도 실력인 거죠 결론은. 근데 그런 관리라든가 약간의 욕심이나 이런 사소한 차이 때문에 그렇게 미끄러지는 걸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게 공존했어요. 그 이런 느낌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뭔가 태경이는 일반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그 야성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말로 치면 말인데 저토마? 길들여진 말이 아니라 항상 성질 낙하롭고 어떻게 컨트롤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인데 그 명훈이가 오늘 그 태경이를 상대할 때는 그냥 길들여진 말을 상대하는 느낌? 그러니까 자기도 좀 그 거칠게 하거나 자기가 좀 뭔가 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몇 경기였나? 부드러운 하려다가 그거 정찰돼가지고 가스 취소한 3경기예요. 3경기.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참 운도 안 맞은 것 같아. 그런 운도. 아까 그
게이트 두 개 부수고 캐논 네 개 있고 질럿한 세네 개 있는데 들어갔으면 됐지 않나? 너 뽑아갖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선택을 하는 게 있잖아. 히드라를 뽑고서 명운이가 한 거는 히드라를 조금만 뽑고 위험만 주고 운영을 했잖아. 그러면 운영을 하려면 그 운영에 맞는 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중계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운영을 하는데 히드라는 또 어정쩡하게 뽑은 거 같고 러커도 없고 뮤탈 같잖아 또. 그러니까 그 우리 담당 PD가 본 것처럼 아니 그럴 거면 그럼 뚫든가 그러면 네 말처럼 뚫으려면 뚫으려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됐다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색깔이 없고 컨셉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판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히드라를 적당히 쳤던 거는 그거는 사실 되게 좋은 판단이에요. 그거는 전략이 먹혔어요. 전략이 먹혔는데 웃기는 건 내가 전략을 걸어서 완전히 먹혔고 그 상황에서는 게임이 8-2예요 형도 지지치고 나가러 된다 그랬잖아요. 게임 중계 중에. 아 태경이도 인터뷰했잖아. 형이 했던 말을 똑같이 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 상황을 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유일한 변수를 생각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유일한 변수라면 오랜밖에 더 있겠어요. 그럼 그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러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뮤탈을 했어요. 근데 뮤탈도 나쁜 상태는 아닌데 뮤탈 할 거면 더 빨리 나왔어야 돼. 다가오고 있을 때 미리 뮤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3, 4세트가 다 똑같이 말아먹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적어도 만약에 그 상황에서 뭐 오버로드 같은 스쿨즈 같은 뮤탈이 됐든 만약에 그 태경이의 본진이 없어 게이트웨이 상을 봤다면 절대 나는 명우리가 그렇게 플레이 안 했을 거라고 봐. 근데 그러니까. 봤는데도 그렇게 플레이했다는 건 이거는 한마디로 욕밖에 안 돼. 그냥 정신줄 놓은 거야. 그냥. 그 명운 입장에서는 어떤 타이밍과 어떤 생각이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게임이라는 게 결과론적이고 지면 잘못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유리한 경기 저는 당연히 5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준비했어요. 이거는 중계를 뭐 더 4세트 그래도 흥미있게 해야겠지만 끝났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전략이 막혔고 심지어는 토르보도 대동했어요. 몇 개 두 개를 이런 얼마나 가난해요. 그러니까 1, 2, 3, 4경기 모든 게 다 태경이는 자기가 준비한 걸 했어. 아 얘는 게임을 테란처럼 그냥 봐봐 컨셉이 분명했잖아. 1경기 때 전진 게이트 2경기에 지긴 했지만 커세어 리버 3경기는 뭐 했냐 지템 3게이트 바람찔러 3게이트 바람찔러 그러니까 매 경기 자기가 원한 걸 했는데 그냥 명운이는 자꾸 이게 명운이를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사실 마음은 아파 마음은 아픈데 컨셉이 없었어 그냥 그러니까 맞고 가야지라는 생각이 결국은 근데 또 이 적의 유저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오버 구드론에 구드론에다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해 이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확실히 그 느끼었던 거는 명운이 수비적이다. 저글링을 찍을 때도 언제나 몰아낼 정도 막을 정도의 위주로 이렇게만 한다 보니까 이렇게 게임 스타일 딱 보였어. 얘는 언제나 되게 받아치기 스타일이에요. 안전하게 하면. 네, 근데 태경이는 한판 업어치기도 할 줄 알고요. 막 뭘 다 해요. 뒤집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만 안 놔둔다니까? 계속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아, 피곤한 스타일이야, 참. 그러니까 네. 명운이가 내가 봤을 때는 그 유리했던 상황에서도 이거는 사실 어떤 그 경기력은 나는 명운이가 그래도 예전보다 멘탈이 조금 단단해 졌다. 나이를 먹으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고질적이다. 왜냐면 오늘 경기는 그 형이 마지막으로 예전에 준비했던 스타리그의 경기가 똑같았어요. 허영무 대 그 김명훈의 마지막 경기도 말이 안 되는 게임에서 역전당했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이게 그래도 진짜 명훈이가 준비를 많이 해왔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아쉬워요. 저는 지더라도 2-3으로 지기를 바랐어요. 근데 이렇게 좀 아쉽게 뭘 하지도 못했지 사실. 아, 이제 영웅을 또 태경이를 만들어줄 줄이야. 근데 누가 이깁니까? 그게 네. 사실 오늘 인터뷰하면서 태경이가 자기는 그래도 테란전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러는데 네. 나는 성균이가 올라가고 태경이 위험할 수도 있을 저도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 차라리 박준호 선수가 올라와서 저그전을 하는 게 낫지 나는 성균이가 코 제대로 팔 것 같아 정말. 근데 진짜 성균이가 착정하고 와서 준호 딱 꺾으면 역대급 상황 나옵니다. 저는 그 성균이의 엄청난 장점이 저는 성균이가 후반 뒤심이 약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S급 애들끼리 모아놨다고 치면 제일 잘하는 선수들끼리 있을 때는 근데 후반은 약한 대신 초중반은 거의 가장 강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반 뒷심이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앞에서 아.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게 최고선에 비해서도 후반 뒷심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런 멀티 전체적인 이런 게. 근데 태교기처럼 장점이 얘는 계속 건드려요. 똑같이 태경이랑 종종만 다르지. 그래서 이런 점이 태경이한테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지 않을까. 맞아, 맞아. 그래서 태경이랑 4강에서 만나면 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성균이가 약간 더 강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 얘기를 공감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경이는 가만 놔두지 않는다, 상대를. 근데 가만 놔두지 않는 거를 성균이는 또 잘 받아치거든. 어. 받아도 치고 그러니까, 얘도 어. 가만 안 둬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성균이가 올라가면 태경이는 좀 힘들 수 있다 오히려 테란이지만 테란의 승률이 아니 거의 다 성균이가 지금 테란 가운데 투수 제일 잘 잡아 아 맞아요 어. 제일 잘해요 제일 잘 잡아 그래서 확실히 어려울 거다 왜냐 성균이도 약간 센세과죠 그러니까 태경이가 강한 제일 강한 상대들은 약간 좀 스타일이 명확하지 않고 좀 후반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운영을 맞아요. 무난하게 가면은 태경이를 못 이겨요 제가 볼 때는 종족을 떠나서 못 이겨요 근데 그 성균이처럼 게임 내에서 계속 똑같이 상대방의 약점을 이렇게 보고 있는 선수들은 또 달라요. 그래서 왜 그 예전에 거의 완전체들 이재동, 이영호 이런 애들 보면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 이 선수와 동급이 되면서 경기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가 되려면 이 선수처럼 똑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쉬질 않아 게임 내내. 진짜 초반, 중반, 후반 다 무지나가도 피지컬이 그만큼 되기 때문인데 그러면 똑같이 해야 돼. 안 그러면 오늘처럼 명우리처럼 그렇게 운영하면 과가 나오면 그런 애들한테 태교는 다 세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이거는 분명한 게 어쨌든 성균이도 그런 플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태경이를 잡을 수 있는 선수는 똑같이 그렇게 부지런한 선수여야 한다. 아. 똑같이 그렇게 피지컬로 맞서는 선수여야 한다. 형, 형 잠깐만, 네. 잠깐만, 잠깐만. 형 이제 목 좀 쉬세요. 왜? 이거 한 잔 드세요.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계란 스프.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느낌이? 이거 기가 막힌데. 한 먼저 드셔보세요. 이거 다른 데랑 좀 다른데? 어, 진짜 다른 게 나왔네요. 야, 코스 기가 막히네. 8강으로 확정 났었지만 우리 16강 경기 때. 조일장이나 김태경 경기했었잖아. 그때 조일장 이겼잖아. 네. 우리가 거기에서 포인트를 찾아야 돼. 아까 얘기한 양 선수 모두 다 계속 맞붙고 피지컬로 벨리 나이스에 맞아요 그거요. 그렇게 붙었을 때 보는 사람도 명승부가 나오고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만 태경이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장면이다. 근데 일장이가 계속 싸워. 맞아요. 그 게임이 16강에서 똑같이 잘했는데. 아 적응을 못 이기는구나 천하의 김태경도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장이가 끝내주기 잘했어요 이게 포인트야 아마 일장이가 예전처럼 레어 단계에서 잠깐 힘쓰다가 약간 야. 공백기 가지고 후반을 노리고 근데 태규가 그걸 안 놓쳤거든 예, 형 역대 캐리형 얘기 중에 나 진짜 가장 소름 끼쳤어 아 진짜 그런 스타일로 해야 돼 응. 태경이를 맞아 오늘 그래서 명훈이가 태경이의 그런 스타일에 잘 맞아 해줬어 태경이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천천히 자기 할 거 하고 자기 할 거만 하고 그러니까 이거 선수한테 다 얘기해야 돼 태경이 태경이랑 할 선수들한테 딱 그거 하나야 진짜 근데 알아도 일장이니까 한 거예요 맞아 아무나 못해 여기 근데 준호랑 성윤이가 만나면 형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성균이 성균이 아 준호는 뭔가 좀 아슬아슬한 느낌에 저도 준호 태란전이 너무 걱정이 드는데 저는 준호일 것 같아요 5전인데? 네 이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저 사람 감 떨어졌다고 근데 아 이번에 한번 준호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왠지 준호가 사고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준호가 이긴다라고 했을 때는 네 말에 어떤 공감되는 부분에서 하나를 더 얹자면 만약에 준호가 이긴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 운영을 못 이긴다 무슨 얘기야 올림 6탈 뭐 이런 거 하던가 나는 절대로 운영으로는 성균이 상대로 힘들다 근데 저그가 전략이 몇 개 없어서 그러니까 테란이 너무 잘해버리면 원래 저그는 테란 이기기 어려워요 맞아 근데 성균이가 요즘 테란 중에서 거의 제일 잘하는 게 사실이고 저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바로 먼저 떠오르는 게 성균이긴 한데 아 형이 먼저 해서 그래? 네 그것 때문에 그냥 저도 똑같은 거 안 하려고 똑같은 거 안 해
형이 준호 얘기하길 바랬죠. 아 그래? 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또 준호도 얘가 이제 강단이 있고 어? 이번에 얘가 허무하게 이번 주에 특히 택신과 어? 이 정도의 환호가 나오는 경기를 봤으면 이 사람이 이상 안 뜨거워지면 사람이 아니야. 동기부여 되지. 네, 이거 보고도 뭔가 해보고 싶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 농담이지만 리그 브레이커. 네. 이게 또 박성균의 어떤 상징이었거든. 어? 지난 시즌에 스타리그 16강 초토화 시켜놓고 본인은 떨어졌어. 아 너무했나? 아 뭐 맞잖아 뭐. 형 저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 김캐리 형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성균이가 충분히 태경이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 아, 저 기세를 당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균이. 왜냐면 기세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좋았던 게 성균이니까. 차리 잘하는데 사업과 그 게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것 때문이야 사실은. 네.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윤찬인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이가 정말 연습을 예전 프로게이머 때 그 이상으로 하고자 않을까라는 확신이 들어요. 왜냐면 더 지기 싫을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요. 상대가 사업도 하고 게임에 할애하는 형이 내가 약 두 배 이상인데 지고 싶겠어요? 솔직히 정말 이기고 싶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까지 감안해 볼 때 제 준호랑 성균이는 제가 그렇게 확신 안 했잖아요. 근데 일정이는 제가 일정이가 이길 것 같아요. 난 일정이. 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다 진짜. 쩐다. 만약에 나 대단해. 우리가 지금 네. 얘기했던 네. 윤찬이 어떤 그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 네. 사업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상황이 정말 문제였다면 이미 떨어졌다? 이미 떨어졌어.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왜 온라인 이영호였고 아프리카의 그 스타크래프트로 개인 방송을 하면서 왜 테란에서 거의 짱을 먹었는지 이거는 얘가 기본적으로 어려. 일단 어려. 어리고 손놀림이 좋고 피지컬이 좋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윤찬이가 잡는다. 오케이 그러면 둘이 갈렸고 그럼 마지막은요 누구요? 그건 모르겠어. 티지오. 정말? 용태랑 용태 영화. 네. 용태. 아 형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아 나 용태. 아 제가 먼저 할게요. 저 용태. 저 용태한테 저 걸겠습니다. 이제 윤용태. 형은요? 전 윤용태 할게요. 제. 형은요? 너 하나라도 맞추려고 그러는 거지? 다른 거 다. 아니요. 제가 두 개 맞힌다니까 적어도. 우리 건전하게 케이크 하나. 콜. 얘기하죠. 좋아요. 케이크? 지는 사람이. 좋아요. 가운데 케이크나 또 우리 아니, 같이. 왜 케이크로 해? 딴 거 해도 되는데 그냥 뭐. 따뜻하게 좋잖아요. 좋아하시고. 형 생일 언제예요? 아 멀었어. 멀었어요? 어. 그래 알았어 케이크 좋아. 자 마시. 야 잠깐만 씨 마지막. 형 영화. 어 나 아직 얘기 안 했어. 아 잠깐만. 같이 같이 해도 돼요. 같이 맞을 수도 있지. 예. 네. 알았어 진영아. 컷. 아니야 형 제가 영화 할까요? 아니야 나 진영아. 박준호, 조일장, 윤용태. 진영아, 박성균, 윤찬이. 캐리 형은 잘 못해요, 이런 거. 잘 못 맞춰. 내가 2대1로 이긴다, 이거 진짜. 마지막에 형이 용태를 양보해줘서 제가 이겼어. 아니, 근데 이걸 영화가 이 방송을 봐야 돼요. 영화가 지난번에 16강 때도 정민이 형의 승부의책을 보고 빡쳤다고 했어요. 잠깐만. 그리고 그걸 보고 얘가 도끼가 생기더니 파고나더니 이거 영화가 봐야 영화야 보고 있니? 어? 영화가 이제 소위 이게 좀 흥분하면 더 잘하는 스타일이더라고. 기본기가 좋다 보니까. 뭐 하세요? 어? 진영한테 줘봐. 아 진짜요? 안 받아요. 영화가 캐리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형의 전화는 오후 7시까지만 받아요. 업무니까. 여보세요? 왜 받아 얘? 네 형. 어 영화야. 예. 어 연습 중이니? 아니요 지금 저 밖에 나와 있어요. 어 그래? 아. 너 연습 안 해? 연습해야죠. 너 저기 뭐야 용태랑 너 어디 이거 어디 지금 뭐 어디야 너 지금 용태야? 술 마시고 있는 거 같은데? 네 뭐라고요? 술 마시는 거 같은데? 아 예 술 하고 있어요. 너 술 마시고 방송하지 말고. 아 당연하죠. 어 아, 그래. 술 마시면 그냥 네. 곱게 들어가고. 야 너 네. 용태랑 자신 있어? 네. 용태요? 어. 예, 저 당연히
아, 진짜 뭐 깜빡쳐. 너 내가 형이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 어? 예. 김정민이가 아, 명태가 이길 것 같대. 아 지금 뭐 뒷담화 사나워 오겠네. 어, 어떻게 알았어? 어? 아니야 어. 캐리 형이 자 빨리 빨리 네 생각을 얘기해. 네? 정민이가 용태가 이길 것 같대. 캐리 형이 먼저 용태가 이길 것 같대. 방금 나가는 거예요? 어 어. 아 근데 정민이 형이 저 마음에 안 들어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아니, 저는 정민이 형 좋은데. 그치? 영화야 네, 형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네 저는 영화야, 영화야, 형이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쨌든 그 오해는 풀어야 되는 게 캐리 형이 먼저 용태를가 이길 것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어 그리고 네. 영화가 어 파이팅? 저는 뭐 어차피 저는 듀얼 때부터 저는 어차피 그때부터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 근데 저는 어. 솔직히 이번에 저는 제가 우승한다고. 어 우승? 너 오늘 태경이 경기 봤어? 잘하는데 안 돼. 잘하는데 토막이야? 아니 5대5죠 잘하는데. 아 5대5다. 오 영화 좋아 영화 좋아 영화 이거 좋아 마인드 좋아, 좋아. 마인드, 마인드 좋아. 파이팅하고 다음에 마인드. 보자. 아니 저도 뭐 뒷담화 불러주시던가 아니면 부산적으로 어 알았어 그거 좋아 와와 와. 가자 같이 가자. 네.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아 어, 빠이빠이. 네. 어 영화야 이것도 보고 더 자극받고 해가지고 어, 파이팅 넘치는 경기. 근데 어쨌든 용태가 이긴다. 네. 너무 이상해. 파이팅 해야 네 파이팅. 아니 그건 상관없어. 제가 이길 거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영화랑 조금 더 그래도 가깝게 지낸다면 지내는 편? 그 둘을 비교한다면?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영화를 제가 귀여워하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귀엽지. 네. 야 공 같아가지고. 네 공 같아 실제로도 귀여워요. 성격도 착해요. 어 역시 이 승부는 이런 내기를 해야 돼, 밤내기 이런 거. 어? 재밌겠다. 잘하시네요. 이제 무슨 연기하는 거예요? 여기 또 와야 돼. 어. 어, 짜장면이 진국이었네. 야, 이곳이 천국이네. 아니 이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방송이 있다라는 거 참 정말 놀랍네요. 진짜 안 해본 사람 몰라. 내가 볼 때는 뒷담화가 지상 최고의 프로그램이야. 얘랑 뭐 이렇게 대결하는 느낌이었어. 정민이랑. 저는 지고 싶지 않아요, 캐리한테. 그러니까 서로 난 너무 열받다 지금. 그런 게 정하지 않았는데 난 이 형한테 지는 게 제일 싫어. 어? 난 지난번에 먹었어. 지난번에 지고 이게 2주째 가고 있어요. 나 진짜 화가 나. 어? 그래서 내기가 된 거야 결과적으로. 내기를 한 거야. 면은 제가 빨리 먹었죠. 아니 내가 훨씬 내가 훨씬 깔끔하게 먹었어. 아 진짜 넌 안 된다니까? 형 어제 당구 한 개 치면 안 돼요? 아니 그냥 형 이거 그거 알아요? 당구 옛날에 처음 뵐 때 이거 머리밖에 알아요? 머리밖에? 형 머리밖에 빵 한번 갈래요? 이거 한번 가실래요? 뭔지 아시죠? 네, 그러면 갈때 치약 하나 사와라. 치약이 왜요? 치약 뚜껑에다 머리 박자. 형 이기면? 원상 복귀 이거? 어? 야, 형 군대 시절 그런 스타일 그런 거 하지 마요. 야, 형 너무 무섭다. 너무 살벌하다.